자, 썬더마에다가 지금 배틀크라이까지 질렀죠. 이러면은 굳이 근접 안 해야 돼요. 자, 요거 대기가 웨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샷건 업해,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끄고요. 자, 포스 커맨더의 소 나노카님, 포테이토 슬라이서님은 아 사이만이죠. 사이만 개인적으로 사이만 워록 스킨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옆에 저 털 보세요. 네, 사이만 스킨은 좀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털망토 하고 있죠. 자, 스카프분들 그리고 택티컬마린 팀 등장해 있습니다. 확실히 3만년대 기술의 그 산물이라 그런가? 투박합니다. 근데 이때가 더 좋은 거라면서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만이 더 멋있어. 전 개인적으로 호로스레시가 그렇게 막 땡기지 않더라고요. 자, 일단 쪽. 아, 이 업데이트를 이거 업그레이드 하나 이거 코덱스 모드를 싹 지원하긴 해야 되겠다. 자, 시작하자마자 샷건 넉백 걸고 가디언도 보내줍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벤시를 만났을 때 리틀에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벤시한테 먼저 걸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사이만 워럭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근접만 들어왔기 때문에 포스트 커맨더를 잘 피해서 우리 스카우마니 팀이나 택마만 잘 조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택티커마니 팀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얘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다? 이게 피가 되고, 아, 비싼 친구들 하나씩 누워나가죠. 자, 채널링 룬인 것 같거든요. 채널링 룬. 자, 자신이 가만히 있지만 베인시가 죽질 않아요. 계속 체력 회복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포스트 커맨더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샷건 너백으로 이때 그냥 포스트 커맨더 빠져나왔어야 됐거든요. 샷건 너백 걸었을 때. 왜냐면 리틀을 타고 있을 때는 근접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눕겠다 이거. 와, 카일질 두 방만 맞았으면 이거 죽었어요. 포스 커맨더 가까스로 살렸습니다. 진짜 스카우마니 팀의 샷건 그리고 리틀이 조금만 늦었으면은 아 기합찬 역돌격. 예, 진짜 큰일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 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는 엘더가 가져갑니다. 서포트 스트럭처 컴플리트. 더 엘더 아 캡처링. 저는 헬멧 중에 가장 멋있는 거 개인적으로 전 체플린이라고 생각함. 체플린 그러니까 요즘에 리클루지아 그 그리말드스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트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썸네일 하려고 고민하려고. 근데 던오버 쓸 때도 그렇고 체플린이 진짜 멋있긴 해. 그냥 멋있어요. 뭔가 멋있어. 체플린 자체가. 자, 다시 한번 더 교전 시작. 일단 벤시한테 샷건 넘버 잘 들어갔습니다. 이쪽도 샷건을 두 명이나 뽑아놓긴 했거든요. 자, 샷건 가디언 웨폰 팀한테 지금 근접 들어간 건 좋은데. 자, 지금 스카우마니 팀으로 어그로 잘 끌고 벤시가 사실 택티커마린한테 붙었어야 됐거든요. 택티커마니 팀은 최우선적으로 묶어내야 돼요. 사실 이 스카우마니 팀은 샷건 싸게예요. 샷건 싸게. 예. 샷건 넉백 싸게라서 그게 빠졌다 싶으면 무조건 택만 물고 늘어줘야죠. 왜냐면 얘네들이 딜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근접으로 빠르게 녹여야 되거든요.
capturing one of our victory points. The enemy engages us in closer zone. Face the Emperor's best warlock. Ready to serve. 자, 양쪽 다 비슷한 시간대에 2티 올라옵니다. 이상하게 저는 라이브러리 안이 멋이 없어요. 라이브러리 안 묘하게 멋이 없어요. 제가 원래 마법사라는 캐릭터 자체를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런가? 벤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워럭의 채널링으로 스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채널링 룬을 쓰면 워럭이 잠깐 일시적 되지만 아군 분대원 아무나 체력 회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마도 엘다칼 김빠이 칠 수 있냐고요? 오, 안 할 것 같은데요? 스마 특성상? 뭐 인퀴지터의 특별한 그 제노 분파, 그 제노 학파 쪽에서 엘다 녀석들의 칼이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굳이 안 건드릴 것 같은데? 블러드레이브는 프라이마크 것도 훔치는데 뭐 걔네들은 남의 채터 것도 훔치고 남의 프라이마크 것도 훔치고 자 데크 관리 팀 그리고 스카웃들 2티어 올라가서 먼저 나오는 건 역시나 팔콘입니다. 엘다 쪽 팔콘. 엘다가 의외로 2티어 가서 팔콘을 안 뽑는데 엘다 팔콘이 사실 2티어 정석이에요. 엘다 팔콘이 진짜 2티어 정석 중에 정석이고 팔콘 성능이 진짜 좋습니다. 이게 엘다 유저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엘다가 2티어 때 다른 거 뽑는 유저분들이 많은데 팔콘이 정석 오브 정석이거든요. 팔콘 이게 나름 대기가 또 되기 때문에 진짜 정석입니다. 팔콘 전차는 정석입니다. 이쪽에서는 휘린드가 나오는군요. 요즘 엘모 들어와서는 레이저백보다 확실히 휘린드를 많이 가는 추세긴 하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만이 좀. 근데 팔콘 전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휘린드가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썬더마에다가 지금 배틀크라이까지 질렀죠. 이러면은 굳이 근접 안 해야 돼요. 채널링은 캔슬됐고 와 15 남겨놓고 3티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스턴가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 없는데? 요거 헬멧 이름이 뭐지? 네, 개인적으로 저 헬멧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헬멧 스마일 헬멧 중에선 요게 제일 멋있어.
체력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휘린드가 기갑탄을 발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갑탄에 골로 갈 수 있어요. 대기압이 됩니다. 대기압이 되기 때문에 휘린드도 살짝 버겁죠? 휘린드 입장에서도. 어, 여기서 탕! 코멘더가 워럭 견제.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팔콘 전차가 더 이속이 빨라졌잖아요? 그럼 좀 너무 사기였을 것 같긴 해. 이 사실상 팔콘이 대기갑도 되기 때문에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 엘다 쪽 아바타 전쟁의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팔콘 전차 에너지 실드 깔고 있습니다. 자, 위험해지기 전에 일단 빠져주는 팔콘. 스페이스 마린 팀도 3T 올라가고 있는데, 스페이스 마린 3T 올라가면 뽑을 만한 건 역시 터비겠죠? 예, 랜드레이더를 뽑을 것 같진 않고. 자, 채널링룬 섭리, 크로노스의 위치 블레이드. 나올 거 다 나왔다. 나올 거 다 나왔다. 예, 워록 무쌍 준비됐습니다. 거기다가 아바타까지. 대단하구만. 대단하구만. 자, 아우타크 뭐 이런 잔잔바리는 봤어도 아바타는 좀 간만에 보죠. 3티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포스 커맨더도 터미가 보스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불타는 엉골이잖아요. 불타는 엉골, 마그마 엉골. 자, 이번에 휘린드를 좀 잡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이는데 바로 스턴가드가 들어와서 방어 들어가고요. 이쪽에서 프레데터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 볼터의 아야아야함. 전쟁의 신 발적이 파괴하고 있어. 하나는 전쟁을 안하고. 그리고 시어카운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팔콘 전체 탑승하고요. 컴패터 등장. 라스캔을 가는데 이쪽에서는 시어카운슬이 나오고. 시어카운슬이 일단은 많이 좋아졌죠? 예,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우주 제다이들 등장했습니다. 자, 섬리 쓰고요. 여기서 굳이 섬리를? 기급한테 데미지가 들어갔던가요? 잘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피너스의 위치 블레이드. 스킬.
요거 낀 건가요? 요거를 눈치 못 채실 수가 없을 텐데. 일단은 바로 빠집니다. 자, 빅트리 포인트는 129대 483. 빅토리 포인트를 좀 드셔줘야 될 것 같은데 파이어 프리즘까지 나오면서 굳히기 들어갑니다. 자, 잡아내고 자, 요거 대기가 웨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샷건 업배, 샷건 업배 가까스로 넣었습니다. 아, 대기업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네, 쌍칼이네? 근데 프레데터가 이렇게 털려? 먼저 살려내면 밥값을 하는군요. 이제 변시가 대단하다. 프레데터를 아작을 내네. 쌍칼 들고 야, 얘는 너무 과다출혈. 얘 혈액형 뭔지 알아봐봐라. 얘는 헌혈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내게 됩니다.